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좀 오지를 않았는데 근래 와서는 의사들이 참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저에게 건강에 대해서 향후 어떤 질병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아프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서는 그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한의원에 가면은 아프지 않아도 어느 부분이 허하다, 약하다 하면서 그 부분을 치료해주고 또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런 진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주병약은 탁월할 때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시기에 약한 건가 이 부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부분이 약한 건가 이런 부분을 질문들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병원이 있고 한의원이 있고 또 사주명리가 있는데 사주명리란 학문이 참 고급 학문이다. 왜냐하면 사주명리는 이미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이고 또 어느 시기에 그 부분이 발병하는가 이 부분을 유추해 볼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좀 대단한 학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오행금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건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건강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다. 이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이 어떠냐? 일단 금과 수는 냉하다고 차갑죠. 금이란 성질은 차가운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차갑다. 얘는 수는 뭐냐면 어둡다를 이야기합니다. 어둡다. 어둡다. 차갑고 어두운 것은 우울하고 또 그다음에 차갑고 어두운 것은 그늘을 상징해 줍니다. 그래서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 그늘이 많다. 조금 우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주에서 오행상 화와 토와 목이 어떻게 구성되냐를 먼저 따져보겠죠. 일단은 차갑고 어둡기 때문에 얘는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뭐냐, 몸이 냉하고 차가울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수가 많이 있음과 동시에 몸이 냉하고 차갑다. 그러면 냉하다, 차갑다는 것은 거기에서 만병이 생기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금이란 자체는 목을 극합니다, 목 자체를. 금이 많으면 목을 극한다. 목은 뭐냐면 멘탈이겠죠. 정신이라는 거죠. 멘탈. 신경을 이야기해 주겠죠. 신경. 뇌 신경을 약화시킨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뇌 신경을 약화시킨다. 금과 수가 많은 사주에서는. 그리고 얘는 뭐냐? 수가 많으면 뭐냐? 화를 극합니다. 화 자체. 화는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심장. 마음이겠죠. 마음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마음 자체를. 유심론이라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거기서 나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그 중요한 마음 자체가 이 화, 심장 자체가 수가 많음과 동시에 화를 극하니까 아무리 얘를 키우려고 해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과 수가 많은 사람은 멘탈이 약해지고 화, 심장이 약해지니까 가장 중요한 심장과 멘탈이 약해지니까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금수가 많은 사람은 게으를 수가 있고 또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은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단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주팔자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뭐냐? 이런 기운 자체, 우울과 기운 자체, 그늘 기운이 많이 있고 약간 어두우니까 부정적인 것이 좀 많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부정적인 것. 그러면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은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은
질병을 갖기가 쉽다 이렇게 보겠죠. 왜 그러냐면 얘들이 많다는 것은 사주에서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사주에서는 뿌리를 잡고 가기가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수가 많으면 당연히 이 부분이 자리를 잡고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주 하나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갑진입니다. 갑진. 임신입니다. 신축입니다. 자, 이 사주만 봐도 예를 들면 사주가 굉장히 신축이고 임신 물의 기운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되면 만약에 신이라고 나오면 여기에 만약에 열리면 자 인시다, 묘시다, 진시다. 그러면 진시면 신이 진시면은 여기는 임진시에 해당이 됩니다. 임진시. 자, 이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화기가 없습니다. 목 기운 자체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지금 건강이 어떻겠느냐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불 보듯 화기도 없고 목 기운이 약하니까 이 사주는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분은 두 개의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수술 받고 또 다시 암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힘든 사주입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자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있으니까 사주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주 대원에서 만약에 금과 수가 들어올 때 이럴 때 이 사주에서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이걸 얘기죠. 이게 한 가지 사례고 또 다시 이 사주에서 형충을 갖고 들어올 때 또한 뭐냐 그때도 건강에 대한 부분이 이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어느 나이 때 이루어지냐 이것을 사주 명리학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의사들이 자기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시기에 건강이 혹시 안 좋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사주 명리학이 짱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하, 가장 짱이다. 의사를 또 자기가 어느 나이 때 몇 살 때 건강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사주 명리학에서는 타고났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시기에 좀 문제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시기를 좀 주의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난다면 아마 굉장히 좋겠죠. 또 하나를 제가 보겠습니다. 개축입니다. 개축. 태어난 달이 개축입니다. 개축을 갖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신을 갖고 있다. 신. 신묘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반대 임진실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 건데 만약 임자시다. 임자시고 신묘 이것도 한번 제가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경자다. 이런 경우도 건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 사주에 목은 있지만 이 사주 화기가 하나도 일점에 화기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거의 건강에 대한 부분이 이상이 있다. 그런데 언제 찾아내느냐? 그때 대운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운에서 이런 때 화와 토가 들어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금과 수가 다시 치고 들어오거나 가장 중요한 것을 깨트릴 때는 그때는 건강에 이상이 있고 그게 몇 살 때냐? 대운 중에서도 어느 해에 그 부분이 발발하냐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는 것은 분명히 어둡다, 그늘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늘 몸을 많이 움직여서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스스로도 춥고 냉하니까 어떤 걸 원하냐면 따뜻한 삶, 재밌는 사람을 원하겠죠. 유머 감각이 있고 재밌는 사람, 내가 냉하니까 그런 사람을 찾겠죠. 그런데 스스로도 어떻든 대운 자체에서 금과 수가 많은 사람이 사주 대운에서도 향후 금과 수가 돈다면 분명히 건강에 대한 부분은 미리 주의를 해줘야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게 좋은 건가? 그 정답이 화와 토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고 정신 마인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내 사주에 접목시켜 나가면 그것이 중화가 되면 괜찮습니다.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사주의 흐름을 먼저 알고 거기에 내가 먼저 자연의 흐름대로 그대로 일치되고 거기에 편승해서
나를 조종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을 따르고 여행을 하고 책을 읽는 것이 더욱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과 수가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주에서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지금도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 분명히 건강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건강 문제에 노출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주에서 대운상 금과 수가 또다시 치고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스스로도 잘 쉽게 넘어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분명하게 그것을 잘 참고해서 아 내가 상황이 잘못하면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구나를 알고 거기에 맞춰 대응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명리학에서는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을 설명해 한번 해봤습니다. 금과 수가 많은 사람은 성향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금과 수가 많은 사람은 왜 이 사주가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 자체가 이것이 약화가 되는가, 이 부분에 갖고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